소지량에 무리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써야 될까? 아니야, 버리기 좀 아깝다. 아니다,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요 그냥 진행해야겠다. 고정 멤버? 저희 방송 고정 멤버 하면 감사드리죠. 저야 감사하죠. 플스3를 저도 늦게 샀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사람들이 왜 샀냐고 그러는데, 뭐 할 거 많은데, 뭐 GTA 때문에 산 거죠 뭐. 결국은 GTA 때문에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 여성분이세요? 목소리가 중성. Locked. Locked. 잠겼대요. 잠겼다고 그러고.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되니? Investigate the underground laboratory. 자, 지하 연구실을 조사하라. 연구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어, 뭐다, 뭐야? You got it. 어, 여기부터. 아이디가, 아, 아이디가 여자로 돼 있다고요? 어, 이벤트 발생. 조심해. 뭔가 연구되고 있어. 아니, 뭐, 대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두 다니는 뭘 몰라? 당신이 여기 오자고 한 거 아니야? 자, 헬레나가 여기 오자고 한 거죠. 아, 타일런트의 망령이 떠오른다. 타일런트 알죠? 바 3에서 무서웠어요. 헬레나예요, 이름이. 예쁘죠? 에이전트. 해피 버스, 뭐야? 해피 버스데이 에이다 윙. 아,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다 윙. 에이다 웡 아시죠? 에이다 웡이 바 4부터 나왔나 그래요. 어떤 여자 캐릭터예요. 어, 뭐야? 네, 헬리콥님 말씀하세요. 에이다 꿩. 어, 무서워. 어. 예, 고맴을 하면? 어, 무섭다 이거. 난 고치에서 태어나고 있어. 오, 뭐야, 여자야? 어. 얘 몇 시까지? 오, 깜짝이야. 고맴을 하면 몇 시까지? 제가 시간이 있어요. 방송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조심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 어? 어, 저 여자는 누구야? 어, 해피 버스데이 에이다 웡. 뭔가가 고치에서 나온 여잔데 좀비겠죠? 몇 시까지 게임하냐면요,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게임하고요,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왜 지금 방송하고 있느냐, 주말에 2차 방송이에요. 2차 방송. 지금 하는 방송은 계획에는 없는 방송이었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하고 더 만나 뵈려고 더 한 거예요. 원래 정식 방송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근데 3시부터 6시까지는 왠지 좀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네, 평일은 8시부터 11시까지. 아, 가능하신 거예요, 시간대가? 제가 시간대 정하려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식구. 아프리카 TV는 약간 그쪽에 대한 식구를 조심해야 되죠. 근데 바이오하자드는 약간 그런 쪽에 식구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좀비 죽이고 하는 거 정도니까. 아마 제가 해본 결과. 자,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하자드 6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 영문판, 그러나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잔인한 식구. 잔인한 식구. 잔인한 식구일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어? 왜, 뭐야? 일로 가려는데 왜 안 열리지? 안 열려. 뭔가? 플스3 국전에서 샀어요. 국전에서. 직접 가서. 뭔가 이상하네요. 헬레나 왜 안 와? 그 아가씨! 뭐라고? 국제전자상가 서초동.
아, 잘 모르시는군요. 국제전자상가는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게임을 취급하는 그 상가가 있어요. 9층짜리. 아, 목포시군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아, 그렇구나. 밑에 그 지방, 다른 지역에도 국전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플스2. 어? 뭐야? 이걸 눌러라. 아까 210이었나?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아니네, 다시. 근데 아까 못 봤는데, 201인가? 201이죠? 201. 됐다. It worked. 작동되는구만. 갑자기 여기 문이 왜안 열려? 여기가 아니고 여기고. 이렇스. Active the pass. 패시지웨이스. 자, 뭔가 저 패시브 웨이라는 걸 작동하래요. 이게 뭐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셔터로 막혀 있고. 아, 목포에는 플스 파는 곳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보를 모르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데 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있는데, 옥션 같은 데는 좀 괜찮을 거예요. 옥션이나 인터파크는, 믿을 만한 곳이니까. 뭐야. 자, 물한 모금 마실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얘는 공격이 안 되고. 야, 게임몰?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몰? 아, 안 느껴져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 유명한 포털 그런 구매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 이거 작동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게임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방송을 한 100시간 가까이 했어요. 100시간 했는데, 어쌔신 크리드 4 했고, 바이오하자드 6 했고, 비욘드 투 솔즈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게임이냐, 내가. 스플린터 셀 게임 했고, 여러 가지. 최지원님 반가워요. 와, 이틀 만에 뵙네요. 지원님 반가워요. 뭐야. 야, 잠깐만, 오지 마봐. 칼로, 배, 그렇지, 새, 많이 모았다 아닌가? 아이고. 칼을 몇 번을 맞추는 거야? 총안 먹어지고.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Come on, Helena. 이게 We gotta activate 뭐야? this thing. 어디서 나는 소리야? 따닥따닥따닥따닥. 놀래라. 잠깐만. 랭킹 꾸준히 올리는데? 얘는 뭐야? 잠깐만. 잠깐만. 피가 없네. 자, 피가 없어요. 에어스프레이. 걔가 나타날 것 같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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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헬레나 잘 쏴왔어. 그렇지. 좋아. 총알 아끼기 위해서 칼로 일부러. 그렇지. 패! 패! 자! 먹어라. 으여자 눈에만 때려. 아, 스파님 그러셨어요? 아, 전또 무슨 랭킹 다른 말 저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거 위험한데? 밟아! 잠깐. 에너지 조금밖에 안 닮았어. 둘, 세게! 으아, 머리 깨기. 둘, 자, 얘는 두명 정도는 발차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처절한 응징. 지금, 얘 스카이프 있어요. 자, 총을, 그냥 총을 쓰자. 아까워도. 덤벼. 그렇지.
아이디 공유요? 네. 제가 이거 해결하고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지금 이게 멈추는 게 없어요. 포즈가 없는 게임이라요. 좀비한테 죽을까봐 이따가 제가 할게요. 오! 제가 말로 말씀드린 것보다 채팅창에 제가 써드리는 게 나으니까. 아 이게. 오 맷집 보소. 으아, 그렇지. 한 번에 해결. 총알이 한 개. 어차피 총알은 자 하나. 네, 개머리판으로 뒤돌려 차게. 마지막 피니시. 총알 별로 없어. 클래스. 총알이 없어요. 어떡하나. 어, 총알 없고 가자. 연구실. 자, 이건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6에요. 어, 저쪽으로 가야 되네. 자, 칼 바꾸자. 남자는 칼이야. 내꼬야님, 다시 반가워요. 어, 뭐야. 엘리베이터 올라왔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것 같아요. 오! 자, 잠깐, 나 죽어. 오, 죽을 뻔했다. 자, 하나. 발차기. 둘. 그렇지. 마지막! 으헤. 마지막! 아, 처절한 응징. 자, 이걸 합치고요, 쓸게요.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먹자. 아, 여기 템이 있었는데. 열혈선 몇 개에요? 열혈선? 열혈선이 뭐죠? 열혈선? 제가 이제 BJ 시작한 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열혈선? 열혈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로. 아, 열혈이 되는 별풍선 세, 열혈이 되는 별풍선 개수가 한 개, 저는 뭐 특별히 지정한 게 아니고, 한두 개면 될 거예요. 별풍선이나 그런 것들, 예. 뭔가 별풍, 자, 어디 가보자. 자, 나이프를 이겨내봅시다. 아, 잠깐만. 얘는 나이프를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아니고, 맞구나! 상대할 수 있구나! 자! 배! 다리! 얼굴! 노려! 그렇지! 배!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와, 안 죽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나이프를 때는 제가 죽어요. 어, 총으로 가, 쏩시다. 어, 지금 뭘 던졌어. 자, 처절한 응징! 으! 나이프를 하는 거면 차라리 발차기가 나아요. 자, 하나! 둘! 자, 얘 숙제하고 오세요. 다, 이따가 뵐게요. 으자! 한두 개로 5만원짜리 게임도 사실. 자, 이따가 오시고, 헬리콘이 이따가 오시고. 방송 아프리카 방송 보신 분들이 대부분 게임 되게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게임기를 사기가 좀 약간 부담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숙제 방학 숙제를 제 방송과 함께 놀러와봐. 일로와봐. 원킥 투킥. 그렇지. 뒤돌려차기. 왼발킥 오른발킥 마지막엔 뒤돌려차기 한 번 더. 그렇지. 좋아요. 2월달에 계약해서 가자. 누르고 방학에 숙제가 있어요. 자 응징.
오 뭐야? 어 나 지금 빈사 상태 빠져서 죽기 전이다. 어 살려줘. 헬레나. 헬레나 살려줘. 일기. 야 일기는 나만의 공간이죠. 자 먹고 마무리 쳐줘라. 마무리 마무리. 그치 됐어. 장착하고 에너지 먹고 허브. 언니에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일기 숙제. 저 사실 저도 일기를 써요. 매일 써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뭐 A형이 뭐 일기 쓴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일기 써요. 저 일기 쓴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맞나? 내가 2005년도니까 아니구나. 9년째구나. 9년째 일기 쓰고 있네. 자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아요. 많고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30대에요. 30대 학생이 아니고 30대 일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만의 이유가. 일기 2005년도 때부터 일기 썼어요. 2005년도 3000 그냥 형이라고 부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형이라고 부르... 삼촌이라니까 너무 편하게 부르세요. 어 뭐야. 야 이거 야 이 발차기 어디 뛰어들은. 세 분 나이 합친 거랑 비슷해. 하나 둘 발차기. 오 얘 뭐야. 어 지금 헬레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정신없네. 잠깐만요. 어 빨리 총 어딨어 헬레나. 아 너부터 주... 아유 잠깐. 아 그렇지. 아, 와 버튼 액션 나왔어요. 아 됐다. 늙어가고 있어. 오빠라고 해야 되나. 오빠라고 불러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죠. 삼촌. 삼촌과 오빠의 차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져. 하나 둘 발차기. 그렇지 핀시. 삼촌과 오빠의 사이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발차기 핀시. 자 자 도망가. 에너지 없어. 어야 잠깐만 총알을 아끼려고 내가 별 행위를 당하는구나. 마지막 삼빠 반. 아 반이 뭐야. 50대 50인게 뭐예요. 그냥 하나를 불러주지. 하나로 불러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그냥. 오빠라고 불러. 저는 오빠를 원해요. 지금 이제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총 쏘자. 아 총 좀 쏘고 싶었어. 그치. 어 됐어. 어 야 칼을 쓰네 좀비가. 아 미안해 헬레나. 지금 잘못 때렸어. 나이의 한계를 느껴. 아 격세지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언제 나이를 키 먹었냐. 이리와 좀비. 으아 나 이 고뇌를 너네들 때리는 걸로. 어악. 자 잠깐만 오 헬레나 구해줘. 아 죽을 뻔했어. 아 제가 얼굴에 살이 없어서 좀 어려 보이는 건 있을 거예요. 자 같이 눌러. 어 나 에너지. 자 뭔가 작동시켰어요. 작동시켰고. 아 이 야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어 아이 잠깐 체크 포인트 다행이다. 에너지가 없어요. 저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없나? 에너지가 없나 보자. 아 큰일이다. 위험하다. 새는 마른. 제가 왜 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제가 뭔가 그 치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치아 그것 때문에 조금 새요.
그거 끝나면은 발음 더 정확해질 거예요. 지금 조금 저도 그거 세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 오! 얘 뭐야! 야! 어 나 지금 이거 지금 체력이 없어서 발차기를 못해. 와 큰일 날 뻔했다. 어 허브! 허브! 어 아 살았다.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 저쪽이군요. 오! 깜짝이야. 갑자기 일어나. 야! 밟아. 이제 총 야, 총알 좀 죽어라. 이거. 이제 뭐야? 밟아. 가서 밟아. 그렇지. 밟으면 끝장이야. 버블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타님 반가워요. 오, 얘 소리질. 아, 잠깐만. 아, 얘 소리질을 했네. 아, 큰일 났다. 잠깐만, 좀 멀리 떨어져 볼게요. 아, 이거 작동시켜. 작동시켜. 헬레나, 일로 와. 야, 헬레나 잘 싸운다. 컴퓨터 헬레나, 일로 와. 작동시켜. 아, 죽을 거야. 아, 저 허브 있는데 못 먹었네. 저희 방. 평균 나이가 엄청나서 좋다! 평균 나이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젊다는 게 좋은 거죠. 저도 아직 젊어요. 늙은 게 아니야. 늙은 건 아니에요. 이거 어디야? 이상한 데 들어왔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의 영문판 바이오 하자드 6 레저던트 이블 6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좀비 때려잡는 거고요. 나름 스토리가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레온이에요. 레온 스코 케네디라는 주인공입니다. 예, 이제 좀 제가 지금 시간이 생겼으니까 아까는 정신없었죠. 이게 아 내 스카이프 아이디가 BJ 스파킴 이거예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알려드려도 돼요. 믿을만한 분들이라. 자 파이널님 다시 오셨군요. 자 이게 어디야? 쥐가 나타날 것 같아. 항아리 부셔. 허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먹어야 돼. 제가 방송 초반에는 되게 많이 힘했어요, 이것도. 볼이 뜨끈뜨끈뜨끈. 배터리가 많이 금방 달죠, 스마트폰은. Look, if you want answers, you should be prepared to give a couple yourself. 지금 레온하고 헬레나가 지금 대화한 거는 뭐냐면요. 헬레나가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기 데려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와서 뭔가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숨기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구나. 잠깐만요. 스카이프... 여보세요? 예? 아, 예. 지금 바이오하자드 6 방송하고 있어요. 예, 아까는 이제 예. 네? 네. 여보세요? 끊긴다. 지금 스카이프로 전화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안 들리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따가 제가 지금 끌게요. 피에로님. 자, 저는 공지사항에 있지만은 게임을 언제 하냐면요.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친추? 자 가보자. 뭐야 뭔 소리야? 엑스리언탈! 잠깐만. 죽을 뻔했어요 한마디만. 먹고
아, 장착하고 가자. 가자. 프로필 사진, 아, 보고 계시는군요. 예, 저예요. 본인이에요. 제가 IT에 좀 약해요. 블로그 같은 걸 처음 다뤄봐가지고 멋있게 못 만들어요. 저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DJ를 하는데. 피에로 타투님 오셨군요. 예, 감사해요. 피에로 타투님 반가워요. 데보라. 자, 지금 데보라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헬레나가 지금 남매, 아, 남매랜다. 자매사이죠. 친추를 받아줘요.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스카이프 잠깐 볼게요.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Let's just get her out of here. 스토리가 이해 가세요? 저 데보라는 아마 좀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제가 스카이프 수량 눌렀어요. 아, 네메시스 구해놨어요. 형님 드릴, 아, 피에로님 그 GTA5 차인가요? 차량? 차량을 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GTA5 온라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방송까지 GTA를 하려니까 너무 게임을 너무 하나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후 제가 방송을 8시에 시작했는데 8시 방송은 방송 편성표에 없는 거라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 레어 바이크 좋은 거? 오. 스카이 닉네임이요? BJ 스파키민. 제 본명이 영민이거든요. 그걸 거예요. 스카이 닉네임. 잠깐만요. 잠시 버블타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로 가? 어, 됐다. 제 스카이 닉네임은 이겁니다. 스파키민 이겁니다. 자, 지금 온라인 유저가 제 동료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헬리콥님 받았어요. 제가 수락했어요. 아니야, 수락했어요. 수락했어. 지금 수락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가자. 조심해야 돼. 좀비가 있어. 너는 주먹이 엄마. 나 와. 물음표? 물음표 떠요? 스파님, 헬리콥님 스파, 아, 헬리콥님 스파님 둘 다. 오케이, 됐어. 자, 됐어요 다. 자, 어디로 가냐? 이쪽인가? 야! 죽어라! 한 방에! 그렇지! 이게 바로 데스매치야. 뒤에서 뒤치기. 이제 가. 가, 가. 좀비가 왔어요. 오, 야, 야, 잠깐만. 조심. 오! 오, 진동이 너무 막, 장난 아닌데요? 자, 지금 헬레나가 자기 동생, 여동생. 데보다를. 우와, 지금 뭐 한 거야, 나? 카운터 날렸어. 남자는 카운터야! 밟아! 으쌰! 으아! 아. 어디 덤비고 있어! 만져, 피니쉬. 나는 내 발차기로 승부한다. 아, 지금. 자, 발차기가 약해진 이유가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요. 아, 지금 발차기가 약하죠? 이럴 때는. 오, 잠깐만. 약해, 약해, 약해. 야, 야. 총 바꾸자. 잠깐만. 헬레나! 구해줘! 헬레나, 구해줘, 빨리! 빨리 구해. 나 죽어, 죽어. 빨리 구해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원. 하나. 아, 죽었다. 깨끗하다. 가장 깔끔하게. You are dead. 다시. 아, 그래요? 살점이 없을수록 좀비, 굴, 스켈레톤. 처음 알았네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안 되겠다. 샷건. 남자는 샷건. 뒤. 밟아! 밟아!
또 밟아! 어우, 얘 맷집 왜 이렇게 센 거야? 어, 됐다. 우리 언니가 계좌 이체. 어허! 야, 무슨 배에다가 저렇게 창을 꽂고 있냐? 얘 뭐야? 얘 뭐야? 배에다 창을 꽂아. 언니. 어, 야. 됐어. 어, 미안. 싸서. 자, 지금 헬레나는요, 컴퓨터 헬레나예요. 유저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 덕분에 한층 멋있어진 뱃살. 뱃살. 뱃살이 강조됐어. 어어어, 조심해서 가. 조심. 총알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자, 부셔서 먹고. 자, 지금 제가 게임 중이라 친축? 통화 걸어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정리 좀, 여기 하고. 잠깐만요. 여기가 위험한 데가 아닌가 보고. 어, 됐다.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서 딜레이가 되면 안 되니까 전화 거셔도 돼요. 이거 추가 부탁드려요. 국제전자상가는 카드 안 됩니다. 현금만 돼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 잠깐. 어어어, 죽을 뻔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 애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자, 조심하고. 스파님 방송 노출. 목소리 방송 노출. 스파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스카이프로 그거 통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버블타님 닉네임이 뭐냐면 아까 적어드렸는데 여기 위에 드래그해서 보시면 적어드렸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스카이프 그거예요. 아이디. 자, 가자. 제가 게임 중이라 직접 등록하기 좀 어렵고요. 등록해주세요. BJ 스파킴. 안 보여? 했는데?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가자. 힘 잘 쓴다. 지금 약간 치직거리네요. 오, 염산. 염산 샷. 아유. 자. 아, 방을 추가하는 걸, 나는 핸드폰으로, 아, 그렇게?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핸드폰으로는 추가하는 방법 모르겠던데, 나는. 그, 두 명 이상이, 난 PC만 되는 거 아닌가? 핸드폰으로 안 되고. 이거 뭐야? 아, 핸드폰으로도? 그걸 제가 모르는구나. 제가 모르는 거네요. PC로는 할 줄 아는데, 폰으로는, 저 뭐야, 제 좀비 표정 봐봐. 좀비 표정 보소. 좀비 표정 보소. 자, 파트너가 저한테 들어오려다가 제가 취소했어요. 데브라. 여기서 이겨내야 돼. 와, 불타는 좀비! 아! 오, 소름 끼쳐. 예,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직접 부탁드려요. 뭐야. 고치.
자, 이거 보스전 같아요. 여러분들 보스전 할 때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스예요, 보스. 자, 채팅창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집중을 해야 되니까. 보통 보스가 아닌 것 같은데. 대보라. 이 여자는 에이다 웡. 에이다 웡이죠. 에이다. 중국계 그 미국인.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자, 에이다 웡의 치명적 매력. 적군인가 아군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오묘한 미스테리한 여자죠. 에이다.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에이다, 여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성당 내부 지하실이죠. 성당 내부에 이런 실험실도 있고 별의별 시설이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성당에서는 어떤 신성 불가침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연구실을 만든 거예요. 좀비 연구실을.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이거 뭐야? 오! 야, 대보다. 야, 잠깐! 잠깐. 아,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가 안 됐는데 때리고 있어. 나 지금 샷건이지. 죽어! 자, 이벤트 발생. 깜짝이야. 캐리건. 스타크래프트 캐리건. 약간 그거. 캡콤이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 요통. 요통이야. 너무 임무를 많이 했어. 잠깐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야. 자. 가자. 에이다 웡. 에이다 꽝! 기다려. 자, 저기 항아리 먹고. 이런 걸 안 먹어주면 나중에 후회하죠. 자, 가. 자, 에이다. 점프해. 하나, 둘, 셋! 자! 놔둬! 자. 굉장히 긴박해요. 정신없네요. 이게 뭐야? 에이다, 이건 뭐야? 이상한 키를 줬죠, 에이다가. 오케이. 이쪽 가자. 구르기. 항상 액션 게. 얘 뭐야, 좀비가 칼을 들고 있어. 야, 여긴 뭐 좀비가 그 비행기 조종까지 해요. 크리스편 해보면 알겠지만은 크리스편 제가 다 클리어 했어요. 방송도 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눌러서. 자, 이런 트랩들을 다 이용해서 데보라, 좀비가 된 데보라한테 가는 것 같아요. 자, 뛰어! 뛴다! 오! 캐리건! 나이스! 보디슬램! 아, 나 이거 보스전 왠지 떨려. 자! 그렇지! 이건 안 돼. 이 총은 안 되고요. 이걸로.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제가 맞췄죠, 다. 대보라! 근데 자기 언니는 안 때린다. 야, 너 뭐야? 뒤에서 갑자기 가서. 자, 저 좀비는 제가 상대 안 하고 제가 무시할게요. 이거다. 자, 뻥! 그렇지. 좋아, 떨었어. 이때 가서. 이게 뭐야? X 눌러. X 빨리. 됐다. 안 됐다. 카운터를 못 날렸어요. 잠깐만. 요령을 알겠네요. 요령을 알았어요. 자, 요령을 알았어. 자, 일단 먹고 차근차근 하자. 전라 노출? 저거는 전라 노출이라기보다 글쎄요. 이건. 자, 제가 채팅 글 잘 모를 수 있어. 피해. 피해, 그렇지. 역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먹어. 허브 먹고.
잠깐만. 허브가 없어. 아, 예, 예. 아, 지금 카운터 먹었어요. 안 돼. 헬레나 구해줘! 하나, 둘. 아, 됐다, 구했다. 역시 컴퓨터 헬레나는 잘 구해줘. 그건 그런 거 있어. 아, 여전히, 오, 야, 야, 잠깐만, 미안해. 미안. 나 지금, 아, 이거 깨기가 힘들 것 같아. 왜 허브가 안 먹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허브가. 야, 막 윈드밀 하고. 자, 쏘고. 쏴. 그렇지. 그렇지. 으아. 자, 총알 갈고. 으아. 으아. 얼른! 얼른! 오오오. 난 지금 도망가야 되지. 큰일 나. 총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허브가 안 먹어지네. 이해가 안 가네요. 자, 허브가 안 먹어지는지. 또. 자, 이때 가자. 아하. 너무 잘 도망가는데? 너무 잘 도망가! 쏴! 쏴! 자, 이때 가서, 뛰어가서. 어, 이거 아니었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생각했어요. 아, 죽었다! 아, 이게 패턴을 이제 파악했네. 아, 다시 해볼게요. 패턴이. Watch out, you two. 어, 뭐 칼을 꽂고 있어. 자, 굴러주고. 자, 지금 일단은 거리를 재고 쏘고. 그렇지, 좋아. 달려, 달려. 이런 이벤트가 시작되고 나면 데보라는, 지금 여자 좀비 데보라는 헬레나를 공격을 안 하려고 억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해. 쏴.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피하면서 조심해서. 자, 어, 굴러. 그렇지. 굴르고, 굴르고. 자, 이게 그 좀비니까. 와, 장난 아니지 이거? 누워서 쏘자. 그렇지. 지금 그러면 와, 이거 되게 안 죽네. 어! 야, 이거 뭐지? 잠깐만. 어, 돌려. 아, 됐다. 큰일 났네. 아, 나의 죽음의 길이 보이는구나. 에너지 꽉 채우고. 너무 날뛴다. 아, 또 이렇게 됐네. 자, 돌려, 돌려. 다른 BJ도 다 망성한 거래요. 경고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통 그럴 때는 아프리카에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죠. 아, 지금 채팅창 보다 보니까. 아, 좀 바꾸자. 자, 부르고. 19금 걸면, 왜냐면 그 사채업자라는 분은 욕을, 욕설을 해도 괜찮죠, 지금. 19금을 걸어놓으면. 자, 가. 아, 늦었다. 아, 늦었어. 그래, 이거 대신해. 일단은 안전해요, 지금. 후. 이렇게 해서. 쏴! 어! 그렇지. 진짜? 와, 얘 반경이 너무 넓다. 아, 대박이다. 이거 어렵다. 그렇게 굴고 다녔는데 2차 시도 실패할 뻔했어요. 3차 시도 아니네, 얘가 깨리.
어? 허브 없나? 어 허브 있다. 자 허브 빨리 장착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자 가. 자 쏘고 쏴. 그렇지 그렇지 쏴. 아 됐다. 아 2차 시도만에 해결이 됐죠. 자 지금 유저가 하나 들어오려고 그래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어떤 유저가 헬레나 역할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가자. 제대로 들어가서 깬거죠. 조금 어렵겠겠다. 일단 얘네를 무시하고 그냥 갈게요. 자 일어나서 달려 피해. 아이템 무조건 다 먹고. 아니 무슨 얘 좀비는 전등을 들고 있어. 별의별 좀비가 다 있네요. 가슴팍에 칼 꽂힌 좀비, 머리에 도끼 꽂힌 좀비, 그 다음에 뭐 스파크 좀비. 어어어 야 이거 뭐야. 어허 이럴 수가 있나. 자 이럴 때는 저 빨간색 게이지가 다 차면 일어나요. 아 미래가 걱정된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에서 좀비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죠. 잠깐 아이템 좀 먹고. 아 넌 내가 상대해 줄게. 자 어 뭐야. 아 잠깐 불에 탔어. 아 저 전등을 들고 있는 좀비가 제가 때리니까 그 공격을 해버리네. 막공격을 하네. 와 어차피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체크포인트니까. 아까 피가 너무 없었죠. 달려 달려 달려. 다 무시하고. 그렇지. 여기 뭐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 그렇지. 조심하고. 어 야 이거 난 이거 먹을 거야. 조심해서 가야 돼. 어 아, 저 빨리 뛰어가야 되나. 아 됐다 됐다 됐고. 저 정착폭탄은 안 먹어도 돼요. 좀비 일일이 다 상대하다가는 시간이 없어. 가자. 아 이거 헬레나가 완전히 헬레나란다 데보라가 완전히 죽은 것 같진 않죠. 일단 제가 1차 보스전 제가 이겼는데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좀비야. 오 뭐야 다시 내려온 거야? 어 내려오는 거구나 원래. 자 먹고. 자 강아지 하나 부수고. 이쪽으로. 아 얘네 상대해야겠다. 안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좀비가 좀 세요. 그러니까 얘부터 죽이자. 오 이렇게 되는거 불에 타는구나. 우와 아 자, 원샷 투킬 됐어. 아 전등을 쏘니까. 아 원샷 투킬 나. 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헬레나하고 에이다웡. 아 지금 저 유저다. 데킬 뭐라고 써있네요. 저 초록색으로 이름 뜬거는 컴퓨터 아니고 사람이에요. 저 유저가 잘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온라인을 끄던지 해야 되겠다. 어어 잠깐 뭐야. 아 피하는 거야? 어 피하는 거구나. 우와 어 피하는 거야. 어어어 자 피했어. 아 야 뮤테이트 데보라를 처치하라. 자 변이된 데보라를 처치하래요. 영어로 써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나. 어 어딨어. 여깄다. 자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쏴야 돼. 자 하나 둘 얼굴 쏴. 아 총알 달고 불러주고. 그치 아 쏴. 그치 이제 약해졌다. 약해졌어. 아 됐다.
자, 듣긴 했는데 뒤에 있나? 아, 뒤에 있네요. 자, 쏘고 샷건으로 총알 갈고. 일단 저는 안전한 것 같아, 느낌이 왠지. 그치, 얼굴을 쏴. 좋아. 아,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스파님하고 헬리콥님 좋아. 오, 맞았다. 못 피했다. 아, 못 피했어요. 이것도 피해주고. 에이, 이거 안 눌려져. 그렇지. 됐다. 자, 저거를 조심해서 하나, 둘, 셋, 피해. 그렇지. 오. 이거 원래 제가 꽤 부셔. 자, 굴러서 쏴. 아,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자, 야, 저렇게 나무가 부셔질 정도로 내려왔는데도 허리가 안 다쳐. 지금 상황이 제 헬레나를 구해줘야 되네. 아, 빨리 구해주자. 지금 저기 빨리 구해주고 총을 바꿔서. 오, 저 유저 잘한다. 끝났어요. 오, 좋아.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언니가 동생을 총을 쏜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 있겠어. 나 지금 그 스카이프 치직거리네요, 심하게. 스카이프가 너무 심하게 치직거려. 좀 괜찮아. Please. Please. 대보라, 살아야 돼. Forgive me. 아, 죽어. 지금 마이크가 너무 치직거려서 좀 귀가 아프거든요. 이거 됐다. 아, 이 엔드 오브 챕터. 왼쪽에 있는 은색이 저예요. 제가 랭크가 B가 됐대요. 자, 57초 뒤에 다음 미션 시작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아, 야, 이거 뭐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가 되네. 이거는 스킬을 세팅하는 건데 이제 넘어갈게요. 야, 이것도 역시. 스파 오빠. 스파님 다시 나갔다 오셨군요. 일단 매니저님은 지금 두 분이신데 피해를 탔으니 스파님. 뭐 스파님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알고 있어요. 로그인 꺼진 거. 체인징 웨폰스 앤 에퀴먼트. 자, 지금 나오는 남자는 저 이거 그 스카이프 꺼야 될 것 같아. 귀가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려서 너무 귀가 아파요. 꺼졌나? 자, 지금 저 사악하게 생긴 남자는 대통령 보좌관이에요. 대통령 보좌관 시몬스고요. 아, 잠깐 스카이프 끌게요. 귀가 너무 아파서. At the time of the attack, you had abandoned your post, leaving the president vulnerable. 자, 계속 칙칙거려서 일반 죄송하지만 껐어요, 제가. 리오는 늙었는데 에이다는 안 늙어요. 파이러스 변종을 맞았겠죠. 자, 이거 대화가 뭐냐면요, 말씀해 드릴게요. 이 남자가 대통령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 헬레나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 왜냐면 이 대통령 보좌관, 이 사악한 남자가 데보라, 아까 죽은 여자 좀비 데보라를 괴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빌미 삼아서 헬레나가 여러 조금 안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 시티가 중국이거든요. 여기 배경이 중국 자체가 C 바이러스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아까 너무 잡음이 들려서 스카이프를 이제 종료했습니다. 아, 여긴 어딘고? 야, 일와 헬레나 얼른 멘탈 잡으라고. 네, 지호님 들어가세요. 일을 나머지 일을 잘 보내요, 지호님. 안녕히 가세요. 마이크 5만원? 어, 저도 마이크 한 그 정도 되는 건데. 들어갔어요. 스카이프 친구 딱 11명? 저는 별로 없는데. 일단은 그냥 게임 진행에 집중할게요. 세이빙. 서치 더 카타콤. 카타콤이 그거거든요. 그 묘라는 뜻이에요. 묘. 어떤 그 유적지 묘를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 카타콤을 검색하래요. 이 뭐야? 이거 뜨시고. 어, 먹고. 어, 뭐야? 스킬 포인트. 먹고. 야, 지금 이 헬레나가 유저예요. 온라인 유저. 플레이스테이션 3 온라인 유저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게임 잘하는데? 도움 좀 받아야겠다. 자, 잘 부탁해요. 예, 부셔. 먹고. 어, 왜 그래? 이걸 왜 들려고 그래? 아! 우와! 오, 이게 뭐야? 오! 아니, 지금 이 헬레나가 게임을 할 줄 아네요. 뭐, 나 몰랐는데. 오, 총알을 줬구나. 내꼬야님,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이플? 오, 이게 총 좋은 거 얻었네. 자, 가자. 아, 저거 열어서 총 먹는 거야? 오. 어, 자, 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잠깐만. 아, 나 이거. 갑자기 뭐가 칼이 튀어나왔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잠시만요. 이제 스토리는 아는데, 게임 이거 하는 공략은 안 봐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거 옛날에 그거 저 인디아나 존스나 뭐 저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전 게임에 나온. 어, 헬레나. 야, 왜 죽어? 아, 지금 저 유저가 실수했죠. 죽었죠. 일부러 죽은 것 같아요. 자, 저거 와, 어떻게 넘지? 한번 연구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 위에 시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 아, 야. 아,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렇게. 엎어져서, 뒤로 엎어져서, 이렇게. 아, 좋다. 아니, 자, 지금 지나갔죠, 제가? 야! 죽어. 오, 라이플. 어, 총 좋다. 야, 총을 바꿀까? 핸드건. 그렇지. 일단 머리카락은 갈렸겠죠. 됐다. 아, 요령을 알겠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기어서. 스나이퍼 총 있어요. 스나이퍼 총이 뭐냐면 여기 이거. 줌인 줌아웃. 스나이퍼 총. 이건 어설트 라이플. 이건 스나이퍼 총. 이거는 샷건. 자, 윙 슈러. 어, 뭐야? 아, 이거 동식. 자, 올라가. 짜! 지금 헬레나가 뭘, 이 불을 끄기 위한 행동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어, 뭐야? 보고 있어. 자, 이 좀비. 오! 나이스 액션. 가까이 갔으면 내가 죽을 뻔했네.
아, 여기서 조심해서 이 불을 꺼주게 해야 돼요, 저 유저가. 어, 됐어. 고마워요.